우리 회사의 2019년도 안전관리 수준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사의 개선 요구사항을 공유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워크숍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. 대전에 위치한 유성호텔에서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전사 안전 담당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. 이번 워크숍에는 본사와 각 사업소 안전 담당자, 그리고 협력사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워크숍 참석자들은 글로벌 안전관리 트렌드 변화에 관한 외부 전문가 특강을 듣고 동서발전형 상주협력사 안전관리 수준 진단 툴 구성과 진단 방법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. 또 2019년도 상주협력사 안전관리 수준 진단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이번 워크숍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.